시간에는 이 생명을 떠나서 존재하고 있는 치료법들. 이 치료법들은 다 뭐만 치료한다고? 예, 결과만 치료하네. 유전자가 변질된 결과로 생기는, 즉, 수도 꼭지가 고장이 난 결과로 생겨서 방바닥이 흥건해지는 것을 걸레질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인간의 치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원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다. 그래서 치유라는 말과 치료라는 말은 다르다. 치료는 결과만, 즉 방바닥 걸려질만 하는 것을 치료라 그러고, 치유는 뭐예요? 수도꼭지를 드디어 고치는 거야. 즉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현대의학의 약물치료, 아마 약물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약이 뭘까요? 이 약은 막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 고혈압 약입니다. 혈압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고혈압 약 먹고 고혈압 낫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뇨약 먹고 당뇨가 낫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감기약 먹고 감기 낫는데요. 그럴 거겠죠? 그럴 거겠죠? 감기약 먹고 감기가 났을까요? 네? 감기약 먹었더니 결국 감기가 떨어지네. 자,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말은 결국 고혈압약으로는 고혈압이 낫지 치유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고혈압약 먹었을 때 그때그때만 혈압이 조금 떨어지지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질병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질병이라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낫습니다. 감기가 낫는 것도 감기약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는 건 왜 걸릴까? 감기를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기 바이러스라 그래요.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는 독감 바이러스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또는 그냥 시시한 감기 바이러스를 라이노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런 바이러스들 종류가 많아. 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있어. 여러분 코 안에도 있어. 감기 바이러스가. 근데 감기 걸려서 안 걸려서 안 걸렸잖아. 근데 왜 코 안에도 있는 바이러스인데 왜 어떤 때는 감기 걸리고 보통 때는 감기가 안 걸릴까? 네? 면역력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B형 간염 보균자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간염 증세가 나타나. 간염이 활동성 간염으로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황달이 나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염이야. B형 간염이야. 근데 아무, 그동안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부인도 놀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부인은 B형 간염 항체가 있어. 항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몸에 있던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의 몸으로 들어온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서, 부부 생활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의 면역력은 건강해서 항체를 생산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 몸에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다 그래요. 그럼 감기는 언제 걸려요? 사람의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뚝 떨어지는 때가 어떨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저도 겨울철에 감기를 한 번씩 아주 미약하게나마 앓는데, 그런 때는 언제게? 제가 과로했을 때예요. 책 공부한다고 잠도 안 자고 뭐 그랬을 때예요. 그러면 꼭 그 감기가 걸려요. 과로하거나 운동을 너무 과하게, 어저께 우리 박 선생 말대로 뭐 한 경우? 오버한 경우. 네. 절제를 못하고 하지 않고 오버한 경우.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면, 면역력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코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야, 이제 우리 세상이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감기예요. 그럼 그 감기는 언제 낫는 거예요? 면역력이 회복되면 저절로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 안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감기 잠깐 걸려. 그러다가 푹 쉬면 어떻게? 푹 쉬면. 그 휴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쉬면, 휴식하는 동안 모든 여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다시 갖춰주면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면역력이 회복되면 감기 바이러스를 다시 억제하기 시작하면 감기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기가 나버린 거야. 감기 약 때문에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감기가 한 3, 4일 지나면 그냥 나버렸어.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감기 한번 걸리면 뭐예요? 이거 한 달을 가. 왜 그렇게? 면역력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 왜 면역력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감기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기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기약이란 것이 진짜 있기는 있다면, 감기약이란 거 없습니다. 감기약이 진짜 있긴 있다면은, 그럼 어떤 약이라야 감기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러스 죽이는 약 없어요. 그럼 감기약은 무슨 약인데? 해열 진통제요. 네.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증식을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이 피곤해진 면역 세포들이 그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발열을 시켜야 돼. 열을 나게 해야 돼.
예. 네. 여러분, 온도라는 것이 이 생명을 받는 것에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도가, 우리 체온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참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예민한 건데, 그 적정 체온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체온. 적정 체온이란 것은 어떤 체온이냐 하면, 요 체온에서 생명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체온이야. 그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36도에서 37도 사이에요. 그리고 36.5도가 가장 최적 온도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체온이 37도만 돼도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아, 열이 약간 있는 것 같네. 애들도. 왜? 생명이 충분히 올 수가 없는 거요. 네. 온도라는 적정, 그 기본 여건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5도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 생명이. 생기가 떨어져 버려. 아직도. 그러니까 체온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도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옷을 벗었다 입었다가 하는 거죠. 여자들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도 그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보니까 뭐예요? 그 추운 겨울날에도 뭐? 네, 미니스커트를 입고. 참, 야, 이러니까, 이 체온이 하향 조정을, 조정. 요즘 한국 사람들의 평균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대요. 참, 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체온을,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이런 말 했잖아. 감기 걸렸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물 왕창 마시고, 뜨끈뜨끈한 온도를 보면서 어떻게? 입을 뒤집어 서고, 푹 자라. 그러면 떨어진다. 그 말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체온을 어떻게 올리라는 얘기예요. 체온을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이 사우나 들어가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쭉 떨어져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땀 빼면 좋다. 이거 한국 사람 이상해. 땀이 무슨 죄가 있다고? 참, 뭐 땀이 병 나게 했나? 아니었죠. 물론 우리가 나쁜 음식 많이 먹고 이러면 소변 잘 보고 땀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땀을 통해서도 소변을 통해서도 음식으로 잘못 섭취한 독소들을 뭐요 많이 빼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좋다 그러지만은 체온을 사우나 들어가서 체온을 너무 올려가지고 높은 체온에 오래 유지하면 이 생명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어리버리해요. 기분이 쭉 빠져. 그건 절대로 나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땀을 조금 빼시려면 잠깐 앉아서 땀 쫙 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사우나에서 나왔는데, 기력이, 이거는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왕창 손해 본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나 모든 병균들도 이 온도가 높으면 약해집니다. 바이러스들도. 그때 면역 세포들이 좀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신통찮아도.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싸울 때는 면역력이 강하면 열 올릴 필요 없어. 근데 면역력이 약할 때는 바이러스들이 우리 면역 세포들이 얘들을 쳐부수려면 일단 뭐부터 좀 올려야 되겠다. 체온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발열 물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발열 물질. 발열 물질. 열을 올린, 열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면역 세포 속에 있는 거야. 그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 발열 물질, 영어로는 파이로젠. 파이로젠 혹은 파이렉신 뭐 이렇게도 합니다. 혹은 인터루킨 1, 뭐 2,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열을 올리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있는 거야. 그게 그거를 생명이 와서 켭니다. 그러면 열이 올라가. 열 올라가면 바이러스들이 뭐요? 아이고, 이거 내가 살기 힘들구나. 바이러스가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누가 열을 올린다고? 내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와 성공적으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내 면역 세포가 열을 올리는 거예요. 열은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인간의 몸은 잘 이게 크고 잘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들이 이것들은 열 조금만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열이 올라가서 컨디션이 안 좋아질지라도 면역세포들이 열이 약간만 올라가도 바이러스들이 약해지니까 그때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면 감기는 금방 나. 그 순리가 뭐예요? 물 왕창 마시고 출근하지 말고 푹 쉬면서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자라 이거야. 그래 땀 한번 흘리고 나면 뭐예요? 감기 떨어진다. 그 말 진짜 맞는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 왜? 출근해야 돼. 그럼 출근을 하려면 뭐 먹어야 돼? 이제, 그래서 감기 걸리면, 별로, 여러분, 독감 걸리면 일한 것도 없는데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해, 안 해? 예? 하고 피곤하고 잠이 자꾸 오고 막 그게 다 쉬라는 거라.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막 이렇게 욱신거리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느끼도록 만들어. 바이러스가 하는 짓이 아니라고.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이 인간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쉬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러니까 막 쑤시고 그러잖아. 그럼 약국에서 감기약 사면 뭐예요? 자, 감기약은 해열, 열 내려주고 쑤시는 거 없애주는 거야.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에서 누가 좋아하겠어? 바이러스가 좋아하지. 야, 열이 나서 이거 더워서 어떡하나 싶었는데 어떻게? 아이고 뭐 어디 가서 뭐 약 사 먹더니
그러니까 안에서 감기 바이러스들은 여러분이 감기 걸리면요 빨리 약국 가라고. 이 사람 빨리 약국 안 가나? 아이고 더워 죽겠다 너. 얼마나 웃겨. 여러분, 이 감기 치료나 그래서 감기가 3, 4일 만에 떨어질 감기가 한 달을 가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야. 항암 치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 그러니까 감기약이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열제라는 것이 면역력을 억제시키기도 해요. 진통제도 마찬가지. 그러니 어느 세월에 나? 그러니까 이제 비일비일하는 거야. 예. 병은 만모에다, 그렇죠? 네, 네, 네. 다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현대 의학적 치료에는 이런 모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항암 치료.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가 내 면역 T세포, 면역세포 유전자가 뭐예요? 꺼진 거야. 그거 켜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뭐를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그 생명이 약이야.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르면 결국 인간이 만든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약으로는, 항암제로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거든. 그러니까, 항암제로는 절대로 암의 치유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아,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박사님, 항암 치료받고 암 나은 사람 봤는데요.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어. 제 생각에는 이건희 씨 같은 분. 그분이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였어요. 언제? 지금 벌써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 가가지고 거기 가면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있어.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거기 가서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어떻게 되면 파는지 다 죽는다 그랬는데 뭐예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었어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병원에서 그 상태에 있는 이유가 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심장 문제지. 그러니까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서 암이 재발하지는 뭐예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항암 치료받고 나왔잖아. 항암 치료받고 나을 수 없습니다. 이건희 씨가 나았다면, 난 것 같아요. 나았다면, 뭐 때문에 나았겠습니까? 낳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강화된 거요. 이건희 씨 같은 분은, 날 수 있어. 왜? 그런 사람들은 뭐요? 항상 원인이 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대기업을 하고 있는데
수박 겉핥기로 자꾸 뭐 증세만 치료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도 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근본적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선수들이 그 기업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암에 걸려? 암이란 게 무슨 병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또 따지지도 않고 내가 왜 암에 걸린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손자 병법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암 환자들이 암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암에 걸린 줄도 뭐예요? 모르고 무조건 병원 항암 치료 이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안 돼요. 그러나 이건희씨 같은 분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성질이 아니죠. 왜냐? 무슨 다른 방법이 없냐? 쫙 하다가 여러분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해서 보고해봐. 이런 분들은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 아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담배도 뭐요? 많이 피우고 너무 과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아하,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를 바꿔야 되겠다?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뭐예요? 실천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면역력이 회복돼서 나은 거지. 약으로는 회복된 게 면역력이 회복돼야 암이 낫지.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돈이 좋구만. 돈 많으니까 세계 최고 암센터 가서 치료받으니까 낫네. 그거 옳은 생각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항암치료는 치료입니다. 뭐 시킬 수는 없어요? 치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통계가 있는데 암 통계에서 몇 프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암에 걸렸는데 이런 암 걸린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완전히 치유되는가라는 완치율이라든가 또는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완치율 통계 봤어요? 치유율 통계 봤어요? 없어요. 왜? 안 되니까 그런 통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율이 있게? 생존율이 있습니다. 생존율. 생존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은 안 났지만서도 아직도 안 죽었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의 세계에서 치료 성공은 몇 년 동안 살아 있는 게 치료 성공이게 5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럽니다. 네, 아시겠죠? 5년 생존. 그래서 5년 동안 자, 처음에 암을 발견했을 땐 일기로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했다. 항암 치료했다. 그래서 아주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무리 좋아져도요,
암이 완전히 없어져도 암 전문 의사들은 다 압니다. 뭐를 다 알게? 재발한다. 다 알아. 왜? 원인을 제거해 준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발하는 건 뻔할 뻔자야. 근데 이제 환자만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난 거야. 천만에. 여러분 다 그런 분 계시죠? 응? 응. 자, 그러면 그렇지. 나는 다르다고. 응. 응.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 뭐예요? 어? 그러면 재발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의사들은요? 하나도 안 놀래. 올 줄 다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의사니까 잘 알죠. 예. 나도 안 낳는다는 것 알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재발해서 또 치료해요. 그러다가 해가지고 이제 이게 1기가 뭐예요? 재발할 때는 벌써 그게 2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치료해.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당분간 좀 기다려. 이래가지고 끌고 나가다가 드디어 또 좋아졌는데 또 나빠져가지고 3기가 되고 4기가 돼가지고 이제 5년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항암 치료가 성공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5년 살아있게 하는 치료는 그게 성공한 치료라. 그리고 5년 생존율이라는 통계 자체가 환자를 위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게 통계 자체가 왜 그런 통계, 5년이라는 게 왜 나오냐. 5년이라는 건 의사 마음대로, 의사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있다. 이제 유방암에도 그 종류가 몇 종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방암일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항암제를 각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아시겠죠? 항암제를 개발하면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항암제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5년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세의대에서는 A제약회사, 제약회사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를 해봐라. 서울의대에서는 뭐요? B제약회사에서 해봐라. 그리고, 예? 예.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는 C제약회사 하면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말이야. 비교를 해보자. 비교는, 뭘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너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명 치료를 했다. 서울의대 병원에서도 100명 치료를 했다. 자, 아산병원에서 100명 치료를 했다. 그러면, A, B, C 각각 다른 약으로, 제약회사 약으로. 그러면, 5년 후에 몇 명이 살아있냐. 요거 가지고 결정하려고. 그게 5년 생존율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참 불쌍하지. 그렇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느 약이 제일 좋냐를 통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그래서 4년 11개월 살았으면 탈락. 5년하고 하루만 살아도 성공.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런 게 이제 5년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치율을 물어보면 의사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통계라고는 완치율, 치유율이라는 건 없으니까 5년 생존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치료를 받으면 몇 프로나 내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통계는 없어. 그래서 의사들이 말해줄 수 있는 통계는 뭐예요? 20%는 5년 동안 안 죽는다. 이 말밖에 못해. 참,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통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네,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 통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통계. 사람들이 이 통계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되면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 통계 속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절망 상태 들어가서 유전자는 더 꺼져버리고, 예. 네. 그렇게 되면 통계대로 돼요. 왜? 통계는 그런 거를 정상으로 취급하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 통계학 배워봤어요? 통계학.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종곡선이라고 그래. 이게 종처럼 생겼잖아요, 종. 그렇죠? 이제 유명한 영어로는 이걸 벨 커브라고 그래. 벨, 종, 커브. 벨 커브. 이게 뭐냐? 자, 여기까지만 종이야, 그렇죠? 자, 이쪽에 12%. 또 이쪽에 뭐예요? 자, 여기는 88%. 막 복잡하니까 10%라고 합시다. 10% 쪽에는 뭐예요? 저건 90. 이 무슨 소리냐면, 자, 그러니까 이 전체가 10%에서 90%까지 하면 몇 프로요? 80%에요, 80%. 이 80%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다? 정상이다! 하는 말입니다. 정상이란 말. 이게 정상이 80% 들어가는 게 정상이야. 응. 정상이다. 그다음에 이쪽 10%와 이쪽 10%는 뭐예요? 예외다. 통계학에서는 그거를 예외.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예외가 있게 없게. 예, 네, 다 이쪽 10%의 예외도 있고 이쪽 10%의 예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쪽시프로의 예외는 뭐냐? 이 완전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이 예외입니다. 어떤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의사가 딱 볼 때 뭐 이 정도 암이면은 정상으로 하면 뭐예요? 앞으로 3년은 항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뭐예요? 3년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80%야. 그런데 이 여자가 덜컥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 그런 예외가 뭐예요? 있단 말이야. 아니, 처음부터 치료 안 해도 3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이 80%인데 왜 6개월 만에 죽겠어? 네? 절망해서, 맞아요. 절망해서 죽어요. 절망해서. 정신 차리라고 절망해서 죽는. 절망해서 예외가 돼요. 네. 3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절망 상태에 들어가면, 아이고, 난 이제 죽어. 아이고, 그러면 죽자, 뭐. 이렇게 되면 죽어요. 6개월 이내 죽어. 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제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걸린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뭐 때문에? 아니, 남편이 살살 바람을 핀다고. 그 열 받아 안 받아. 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유전자 엄청 꺼지는 거야. 기가 너무 막히고 배신감도 들고. 그러다 덜컥 보니까 암에 걸린 거야. 그 딱 보니까 암에 걸렸거든. 그러면 이제 열 더 받아 안 받아. 열 더 받지, 그렇죠? 바람 피는 것도 열받는데, 이제 암까지 걸렸으니까, 이제, 너 때문에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죽어, 귀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연놈들 있는 데 가서, 그렇게 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조심하시라고. 절대 그런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응? 왜? 복수하려니까 힘이 있냐? 뭐 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제일 약한 여자로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길이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는 그 결론은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나요? 원망입니다. 원망. 네 실컷 고생해봐라.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들, 특히 여자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와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갑자기 가만있자, 내가 나으면 복수 못하잖아. 그때부터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너무 뭐예요? 너무, 너무 미워. 왜? 미운 짓 했지, 물론. 그런데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안 버리면 날 수가 뭐예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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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람, 이 예외적인 사람이 10%가 있다, 이 말이야. 이쪽 예외는 뭐겠어? 예. 네. 3년 동안 밖에 주로 못 사는데, 아, 이 사람은 뭐예요? 5년, 6년을 자꾸 살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양쪽으로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다 보니까 뭐, 놔버렸어. 이 10%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생명받은 사람들, 생명받은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 80%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이 벨커브, 종곡선에 속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아니요. 아시겠죠? 자꾸 그런데 3년 하게. 그러면 그 벨이 종곡선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계는 운이 아닙니다. 통계도 결국 뭐예요? 나의 선택이야.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가요. 자, 그러니까 다 지금, 뭐 치료해도 3년이고 안 해도 3년이고 하는 거는 다 뭐예요? 여기서 병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이제 환자들이면 하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아니 내 목숨을 왜 사람한테 맡겨? 선생님이 신인가? 선생님이 생명 주는 분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맡길 수 있는 대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암 치료 중에, 암 환자들 중에 가장 확실하게 완치, 소위 완치라는 거예요, 완치. 완치. 완치라는 말은 현대의학적으로 완전히 치료가 됐다. 라는 경우는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경우냐, 어떤 경우냐 하면, 완치 판정을 여러분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경우. 그것은 암이 소위 연기암일 때 그렇습니다. 연기암.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있는데 1기도 되기 전에 연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연기암은 이 암세포 자체는 분명히 악성종양 암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요? 전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 연기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암세포들이 대개 1c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쫙 모여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게 1cm 이상 될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좀 두꺼운 막으로 딱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세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예요? 모르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암 동면 상태 얘기를 했죠. 암 동면 상태가 되면 저렇게 돼요. 암 동면 상태는 주로 3기도 그럴 수 있고, 4기 때도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들을 딱 보호하고 있는 게 암세포들이. 그래서 이거를 연기, 암이라, 연기. 그 개수도 여러 개 있는 게 딱 한 개. 그래서 옛날에는 연기암의 존재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왜 요즘은 알게 되었냐면 증세가 생기기도 전에 뭐예요? 건강검진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게 돼. 이거는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이게 암세포들이 바깥으로 탈출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요 암 덩어리 조그만 요것만 어떻게 해? 샥 도려내버리면 끝이야. 예. 네. 그럼 끝입니다. 그럼 완치지. 그러나 치유는 아니지. 왜 치유는 안 해요? 원인을 해결 안 했으니까. 왜 이 연기암이 생겼냐? 이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어쩌다가 이 내 몸에 이런 악성종양암이 연기지만 왜 연기라도 왜 내 몸에 생겼냐 말이야. 그럼 그 질문을 던지면 답변은 뭐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답변밖에 없죠. 면역력이 건강했으면 이게 생길 리가 없죠. 네. 어디까지나 면역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연기다. 그래서 싹 도려냈어. 도려내놓고 더 이상 치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뭘로 결정하냐면 이걸 그 떼낸 덩어리 썰어요. 썰어가지고, 이제 뭘 보냐 하면, 요 껍질인데, 요 부분, 그렇죠? 이 껍질을 캡슐이라고 합니다. 캡슐. 이 캡슐에 혹시나 암세포들이 뭐예요? 이렇게 뚫고 지나간 흔적이 있는가를 쫙 현미경 봅니다. 그거 하나도 안 보이면 뭐예요? 이거는 완치요. 완치란 것은 완전한 치유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라는 말이다. 아시겠죠? 응. 그렇게 되면 싹 돌리고 나면 끝. 짜잔이야, 짜잔.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한턱 쏴야 돼. 어머머. 연기구나, 얘. 도려냈구나. 아무리 봐도 뭐요? 암세포가 탈출한 흔적은 안 보여. 크, 의사 선생님도 행복하죠. 완치입니다. 환자는 또 뭐요?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건 물어보질 않아. 그리고 그거를 뭘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 이제 예 연기인데 완치야. 그럼 친구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는 진짜 억세게 재수 좋은 년이야. 예. 그러면 이제 또 환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그러면 한턱 뭐요? 쏴라. 어디 갈래? 삼겹살 먹으러 가. 어? 아
아침에 있을 녹화인지. 그렇죠. 축하해. 여러분, 삼겹살 그 기름기 많은 거 들어가면 면역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술 들어가면, 알코올 들어가면 면역세포들은 알코올에 굉장히 약해요. 뭐, 뻔할 뻔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1년 후가 되면 뭐예요?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 지금, 허리가, 척추뼈가. 뼈에 전이 걸려있어. 그 1년 동안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암세포들이 새로 생겨. 참, 이런 비극적인,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뉴 스타트를 안 가르치면, 이거는 치료했다는 게 오히려 뭐예요? 그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암 액땜은 뭐예요? 끝났어. 나는 이제 다시는 암 안 걸릴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더 막 사는 거예요. 이제 암 액땜은 끝났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뭐 혹시 이렇게 사면 암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거 이제 해방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암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무엇으로 치부해 버립니까? 운, 재수.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절대로 이제 운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통계도 보니까 운이요, 아니요. 사람들은 통계를 운으로 착각하는데, 통계도 가만 보니까 뭐예요? 운이 아니라 나의 뭐예요? 선택이야. 자,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완치라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암 덩어리가 진단을 받는데, 5cm짜리 덩어리가 내 간에 있다. 혹은 유방에 뭐 3cm짜리가 있다. 이제 있으면, 이거를 항암 치료를 했다, 이거죠. 항암 치료를 하니까, 이게 2cm로 줄어버렸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왜? 치료를 끝까지 다 하면, 이 2cm도 뭐예요? 없어져서, 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완치된 거예요? 아니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로 완치가 됐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미 연기암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아무리 완치라도 완치가 아닌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치료를 중단했다. 왜 했냐? 백혈구 수치가 자꾸 떨어진다. 그렇죠? 백혈구 수치 떨어진다는 말은 면역력이 자꾸 뭐예요? 파괴가 돼가고 있다. 면역력이 더 이상 파괴되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치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휴식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일단 쉬어야 돼. 쉬면 이게 2cm짜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3cm가 되어버린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던져야 돼.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자, 5cm짜리가 2cm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 5cm 이 덩어리 속에 암세포들의 몇 프로가 죽었다는 얘기요? 응? 5가 2가 됐다면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쉽게 합시다. 10이 4가 됐다 하면 몇 프로 죽은 거예요? 60%가 죽은 거 아니야. 좀 수학적 머리를 좀 굴려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60%밖에 안 죽었어. 그렇죠?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60%만 죽었어.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40%는 왜 안 죽었냐? 40%는 왜 안 죽었냐, 이게. 어? 10개 중에 6개가 죽었는데, 4개는 왜 안 죽냐, 이게. 2cm는 왜 안 죽었냐, 이게. 그거를 우리 의사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이상하네, 그거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5cm라는 암 덩어리 속에 무수한 수천억 개의 암세포들이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다 알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하하, 저 수백 수천억 개의 암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조금씩 달라! 뭐처럼, 우리도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식이 다섯 명이 낳았다면 다 달라, 달라요. 그래서, 순대기들만 죽는 거라! 예, 네. 악바리들은 안 죽어요. 악바리가 있다고. 그래서,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는 덩어리, 한 덩어리 속에 악바리들이 뭐요? 있어요. 그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바리, 이게 이제 악바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 이제 순대기도 있었고, 여기에 뭐요? 악바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남은 2cm는 악바리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바리들은 이 악바리들하고 달라. 이 악바리들은 이 악바리보다 더 악바리들이야. 그래서 이것들은 더 악바리야. 왜? 한번 경험했을지. 더 악바리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3cm는 다 뭐예요? 여기는 순대기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다 더 악바리들이에요. 더 악바리에다가 이제 치료를 하는 거야. 암세포. 자, 이때는 60%라고 왕창 죽었는데, 여기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여기서 3cm가 죽었는데, 지금 이게 3cm니까, 지금 다시 치료하면 이거 완전히 뭐예요? 없어지겠다라고 환자들은 생각. 그러나 의사들은 압니다. 아니다. 여기서는 3cm 순대기만 죽었지만은 여기서 치료한다고 이제 이 3cm가 완전히 죽을 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의사들 잘 압니다. 왜? 남은 놈들은 더 악발이니까. 그래가지고 치료를 더 세게 해도 결국 1.8cm. 자, 이 새끼들은 어떤 새끼요? 이 새끼들은 더를 이제 더 악발이라기보다는 독종들이에요. 독종들. 이건 아주 독종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휴식을 하고, 그런 동안에 얘들은 어떻게 1.8cm를 조용히 유지하고 있을까? 쑥 커져! 왜?
T세포들이 다 녹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 얘들이 어디야? 얘들이 또, 이번에는 3.2cm. 쑥 커져버린 거야. 이야.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치료 시작. 독종들을 치료를 하는 거야. 그 이제 이 독종들을 치료하니까 약이 잘 들어 안 들어 이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하고 해도 결국은 3cm 조금밖에 안 죽어. 그다음에 이 조금밖에 안 죽은 놈들은 뭐예요? 자, 이 독종이니까. 더 독종.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다 떨어져서 이거 보니까 결국 뭐예요? 4.5cm가 됐어. 이게 다 더 독종. 이때까지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렸어. 고생 죽으라고 하고 머리 다 빠지고 토하고 다 하다가 남은 게 뭐예요? 순대기 5cm가? 예, 네. 더덕종 4.5cm가 돼. 아시겠죠? 이거 또 치료해요? 죽어 안 죽어? 끔적도 안 해요.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조금 좋아져. 4cm로 줄었다. 얘들은 뭐가 됐어, 이제? 더 독종 다음에는 조폭입니다. 조폭. 얘들 조폭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조폭을 또 이제 휴식하니까 조폭이 몇 센치가 돼서? 6cm가 되었어. 여기서도 항암치료. 죽어, 안 죽어. 조폭들은 더 날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집에 퇴원하셔서 맛있는 거나 잡시다. 그렇게 지금 이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이래서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치료하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6개월 연장될 확률이 50%. 그럼 낫는 건 아닙니까? 5년 생존율은 15%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항암 치료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은 생명을 받아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면역력이 안 강해진다면은 할 수 없죠. 암 치료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그 치료했다고 낫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참, 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로 이분을 알고 지나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암센터 소장님이야. 암, 뭐, 대통령도 최고의 암,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겠고, 뭐 이건희 씨 같은 분도 돈이 많으니까 최고 비싼 병원에 가서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님이야. 왜 본인이 뭐요? 암 전문가고 본인이 암센터 소장님이니까. 여기에 제 연세의대 후배 되는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희대 소망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상당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인데, 자, 암이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을 재발. 자, 이분은 항암 치료를 최고로 받아도 재발해 안 해? 재발. 별로 그렇게 되게 독한 암도 아니야. 대장암이야. 대장암은 그렇게 뭐 다른 뭐 췌장암이나 뭐 이런 육종암이나 이런 암보다는 대충 현대의학적으로 대충 치료를 뭐요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암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이 그 2003년도에 대장암 3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해 보자.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 과정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기간이 얼마 걸렸어? 1년 만에 3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뭐요? 4기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대 소망이라는 책 보면 이분이 그 자기의 투병한 과정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거기에 보면 항암 치료해도 안 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래서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자기 제자지와 대화도 거기 나옵니다. 이제 그만할까?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끝내자. 그래서 6개월 시한부를 받았어요. 그게 2004년인가 그래요.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치료를 전부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면 나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은 6개월. 그 6개월 살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80%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대 교수는 11번을 재발하는데 이 신문, 이게 중앙일보 그 인터넷판인데, 이게 언제냐 하면 2009년. 벌써 이 사람은 6개월 산다던 사람이 뭐예요? 벌써 6년을 살고 있는 그때예요. 예외야, 예외이고.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자 그 당시 2009년까지도 현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내가 6개월 동안 뭘 하고 살 것이냐. 이러다가 이제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이제 그 책에 쓰는 거 보면 내가 그동안 암만 보고 뭐예요? 이제 너무 정신없이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쉬면서 이제 뭐 끝난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가능한 한 봉사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다가 가도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뭐를 놓은 거요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봉사 활동 시작했습니다. 암 카페 뭐 이런 데서 이제 글도 쓰고 극동 방송 거기서 이제 암 환자들 전화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봉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한테 채식 건강식을 해봐라. 그리고 운동이 꼭 필요하다. 어떤 사람 같아요? 네, 뉴스타트 출신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귀뜸을 해주신 분이 여기 한번 왔었어. 아시겠죠? 그분은 암이 다 나아가지고 잘 사고. 근데 이분도 그분이 암이 싹 좋아지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건강식을 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라 그러냐면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2009년에 9년까지 11번 재발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11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인데 이분은 결국 12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2015년인가 돌아가셨어. 결국은. 그러니까 12년을 살지, 2003년부터 12년.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예외요, 아니요? 완전히 예외죠. 예외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 여기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뉴스타트로. 이분이 건강식을 철저히 운동을 했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말기가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12년을 살려면 이런 표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밝아! 응.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 응.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래서 이제 철저히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이래가지고 웃고,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 몸 컨디션이 항암 치료 포기했을 때보다 더 좋아.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검사했어. 좋아진 거야. 쑥 좋아진 거야. 그러면 쑥 좋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쑥 좋아졌을 때 병원의 의사들은 그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쑥 좋아졌으면 뭐라 그러게? 이제 치료해도 되겠네. 이제는 치료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거 따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치료 다시 하니까 또 나빠지잖아? 그러면 이제 치료 못 받고, 또 이제, 하는 거야. 그럼 또 좋아져. 그럼 또 치료받네. 그거를 11번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2009년까지.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 그러니까, 암 동면 상태로. 2009년부터, 네? 2015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에 동면 상태가 풀려버린 것 같아.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암센터 소장이 받아도 이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11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암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또 좋아진 거야. 그럼 좋아졌으니까 얼마만큼 좋아졌어? 암 치료, 다시 항암 치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거야. 참.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아,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은 오직 생명의 길밖에는 없구나! 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요. 바로 내가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그것이 이 온 우주의 진리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